친구에게 금수저 지인 소개시켜줬는데 김치녀짓 하다가 헤어지고 오히려 협박을 하네요. 친구에게 제 지인 남자를 소개팅 해줬어요. 저희 부모님이 장로로 계시는 교회 다니시는 집안의 자제분이세요. 남자는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상가임 대업하면서 그 상가에서 작게 카페 운영 중이에요. 프랜차이즈 아니고 자신이 바티스타 해가며 알바 한 명 있는 분위기 좋은 아담한 카페예요. 소개해달란 것도 친구가 먼저 제 인스타 보고 부탁한 거였어요. 너무 자신 스타일이라면서요. 그래서 남자한테 물었더니 상가 이야기나 혹은 자신 부모님에 대해서나 그런 거 이야기 말아달라 이야기해서 알았다고 했어요. 그 남자분은 상가랑 부모님이 잘 사는 거 아는 여자들 때문에 통수를 많이 맞았다고요. 그래서 둘이 만나서 잘 됐고 저한테도 고맙다며 잘 지내는가 싶었어요. 그런데 어제 친구가 연락 와서 화를 내더라고요. 남자가 카페를 하니 마진이 많이 남는 줄 알았나 봐요. 남자가 한 달에 알바 월급 주고 재료비나 공과금 나가고 나면 겨우 300 안팎으로 남는다고 했다며 자신을 뭘로 보고 300 안팎 버는 남자를 소개해 준 거냐며 화를 내더라고요. 남자 보고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며 연락 말아달라고 했다네요. 네가 먼저 네 스타일이라고 소개해달라지 않았냐? 가게 사이즈 딱 봐도 작고 프랜차이즈도 아닌 동네 카페에서 남자랑 알바랑 둘이서 하는데 무슨 돈을 그리 많이 벌 줄 알았냐 했더니 그래도 인스타에서 본 바에 의하면 비싼 차에 고급 의류나 신발 하고 다니는 거 봤을 때는 돈을 좀 버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허세남 아니냐며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런 차는 왜 끌고 다니냐는 둥 욕을 하는 거예요. 너는 200 벌면서 300 버는 남자 욕하는 거냐? 너는 허세 부릴 차도 없잖아 하면서 싸우다가 말실수를 했어요. 사실 그 오빠 부모님이 이 지역 유지시고 돈도 엄청 많은 자산가시다. 그 오빠 하는 카페 상가 건물도 그 오빠한테 증여해 주신 거다. 한가래 월 천씩 버는 사람이다. 너같이 돈 보고 날파리 꼬여서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거다라며 따따닥 쏴붙였더니 왜 진즉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줬냐며 자신 이제 어쩌냐 하는 거 어쩌긴 뭘 어쩌냐. 다시 인스타 보고 돈 많을 것 같은 남자 물어라 했더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면서 자신이 이번 일 덮을 수 있다길래 먹가라 그러고선 남자한테 카톡 내용 다 보내주고 다신 그의 연락 받지 마라고 했어요. 내가 카톡 보내준 거 이야기해도 된다 했고 저도 그 남자한테 카톡 보내준 거 여자한테 다시 보내주고 연락할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했더니 역시 여자의 적은 여자라며 자신이 건물주 사모님 되는 게 부러워서 깨지게 만들고 제가 그 남자 꼬시려는 거 아니냐며 김치녀라고 온갖 욕을 다 하더군요. 멋대로 짓거리라 하고 톡 차단했습니다. 그랬더니 친구들에게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거 그 애가 짓거린 말들 다 캡처해서 친구들 단톡방에 올렸더니 걔 완전 생매장 당했습니다. 카톡 차단당하니 문자 테러 하더군요. 저보고 자신이 죽으면 저 때문에 죽었다고 유서 남길 거라는 둥 너 그렇게 살다 조심해라 항상 뒤통수 조심해라 라며 계속 유치한 협박 중인데 고소해버리려고요. 친구들에게 명예훼손죄랑 협박죄랑 허위유포죄랑 무고죄 등 걸 수 있는 거 다 걸어서 고소한다고 했더니 저보고 저 성격도 대단하다면서 그냥 생각하고 살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친구 사이에 해야 되냐며 너무한다고 뭐라 하네요. 제가 너무한 건가요?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